정말 떠들썩한 곳이네요. 그렇고 말고, 이 오디션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던 시대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네. 무명객들이 오니 페나코니가 처음 세워졌을 무렵 활기찼던 분위기가 떠오르는군. 그때 아직 애송이었던 난 시계공의 광고를 보고 열정 하나만 갖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생애 첫 재산을 일궜네. 그러던 어느 날 난 과로로 쓰러졌고 소사씨의 음료를 마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그 달콤한 맛은 내 뇌리에 박혔고 지금의 솔글레드를 세울 수 있었다네. 꿈을 쫓는 시대는 참 신비로웠어. 난 여전히 그 시절과 시계공이 그리워. 이 뜨거운 모래 연회장도 가능성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지. 자네들이 끝까지 성공해 차세대 페나코니의 슈퍼스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네. 정식으로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역시 용감한 개척자답군. 마치 세븐스 씨는 할 말 없나?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클리어 속도 기록을 깰 슈퍼 짱짱 마치 세븐스의 대모험을 지켜봐주세요. 미지를 개척하고 극한에 도전하는군. 역시 마치 세븐스 씨는 대단해. 반디 씨는 어떤가? 여행의 끝에서 모두 원하던 결말에 도달하시길 바랄게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군. 히메코 씨, 팀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말이로군. 이 앞에는 3개의 스테이지가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고 전부 각각의 시대와 관련이 있지. 처음 두 스테이지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며 선택지에 따라 각기 다른 도전을 진행하게 된다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되네.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가진 인기 참가자지. 아주 간단한 규칙이니 다들 이해했겠지? 그럼 이제 솔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축제의 시작을 정식으로 선포하겠네. 조화의 축제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승점에 도달해야 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두 팀으로 움직이는 게 최선일 거야. 나랑 마치 세븐스는 반디 씨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잘 모르니 네가 반디 씨와 한 팀이 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 난 이의 없어! 그렇게 해보자! 저도 괜찮아요. 그럼 팀은 이렇게 나누자. 다들 서둘러. 솔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축제 첫 번째 스테이지 꿈 연기 패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당 스테이지에서는 연기파와 액션파 중 한 가지 도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연기파에 도전하면 세 가지 각본에 따라 연기를 펼치고 현장의 심사위원을 감동시켜야 해요. 액션파에 도전하면 적 세 팀을 처치하고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죠.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무대로 액션스타 오디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무대에 올라 화려한 전투 스킬로 사탄 악당 무리를 제압해주세요. 페라쿨의 자기 액션스타는 바로 당신입니다. 두 분께 해당 스테이지의 규칙을 설명해드릴게요. 앞쪽에는 총 3개의 무대가 있으며 각 무대에 오르면 서로 다른 도전에 참가하게 되죠. 도전하게 될 적은 영화 꿈을 쫓는 과거의 악당 캐릭터예요. 깔끔하게 적을 처치하고 신기록을 세워보세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해당 스테이지의 최고 기록은 빨간 머리 참가자가 세웠답니다. 3개의 무대에 있는 적을 처치하는데 고작 5분밖에 안 걸렸죠. 시간이 촉박하니 얼른 끝내버리자. 운을 좀 시험해볼까? 그대들이 마주하게 될 적은 원시 꿈세계의 괴물이다. 그 당시 페나코니는 아무것도 없는 황야 시대였지. 꿈세계는 혼란으로 가득했고 기억의 영역밈이 판을 쳤어. 그대는 페나코니에 온 꿈을 쫓는 여행객으로서 그들을 처치해야만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흥! 송글레드는 전부 우릴 거다! 함부로 앗아갈 생각 마! 좀 가까이 와봐. 경솔하군, 마음껏 써. 다시 그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그분을 위해 미 영원. 시험해보지. 마이너스. 솔글레드, 내 솔글레드. 흥. 그렇게 어렵진 않네. 이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최초의 꿈을 쫓는 여행객이 된 것을 환영한다. 그대들은 시계궁의 과마를 받았지만 페나코니가 황금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고 별 수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며 성공의 기회를 기다렸어. 시간이 흘러 포기하려던 그때 큰 비가 쏟아졌고 사업 기회를 포착한 그대들은 우산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지. 그런데 사업이 막 풀리려는 순간 경쟁자가 등장했어. 사업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꺾어야만 해. 경쟁자가 왜 솔글레드인 거죠? 그야! 여긴 솔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축제 오디션이니까? 결국 PPL이네요. 솔글레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난 하늘에 올라 가장 빛나는 고릴라가 될 테다. 고! 드디어 실력 좀 보여주나? 이미 감지됐어. 지식은 척도이자 진리를 파헤치고 오류를 근절하시고 주사위는 던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망점! 조심! 마이너스! 배팅 준비 마음껏 써. 미 영원! 황후라고 하는 대답해. 망점! 올인! 편법은 쓰지 마. 주사위는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주합 소멸! 다시 그 피...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그분을 위해
아량이 고통으로 내게 입맞춰도 난 솔글레드를 바치리다. 고! 자리를 잡고 페나코니에 떠오르는 새필이 된 것을 축하한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경쟁자의 저가 전략으로 그대들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 아무리 기나긴 전투라 한들 끝까지 버텨 이 강적을 처치한다면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 거야. 누구든 솔글레드를 아사갈 생각은 마라! 활용묘법을 시전해 공룡으로 변신하겠다! 캬! 여기야! 적들을 모조리 삼켜버려라! 솔글레드 마시면 조금이 솔솔솔! 캬! 드디어 실력 좀 보여주나? 내가 쏠게! 장미 미 영원! 조심! 대답해! 마이너스! 좀 가까이 와봐. 아, 주사위는 던져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기사의 직무에 추합 소멸! 내가 질문한 그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그분을 위해 시험해보지. 방점! 이미 감지됐어. 지식은 척도이자 진리를 파헤치고 오류를 근절하지. 올인! 방점! 배팅 준비! 기사의 시련! 차! 내가 죽더라도 솔글레드의 명성은 영원할 것이다! 네가 여기라도 괜찮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가자, 웰트씨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전투와 스토리가 하나같이 안 맞잖아요. 공룡으로 변신이 상상력을 채우기엔 부족했나? 이건 페나코니에서만 볼 수 있는 낭만이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나긴 전투 끝에 그대는 승리를 거머쥐었어. 하지만 그대와 함께 페나코니에 온 동료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이미 떠난 후였지. 몇 년 후 그대들은 번화한 페나코니에서 다시 만나게 됐지만 서로 아는 척할 수 없었어. 어쩌면 이는 모든 꿈을 쫓는 여행객에게 있을 법한 아쉬움일 테지. 전투로 꿈을 쫓는 과거의 액션 연기를 멋지게 재현해낸 것을 축하하네. 드디어 끝났네. 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자. 순조롭게 통과하신 걸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성공보단 즐거움이 중요한 법이죠. 시간을 확인해보니 그 빨간 머리 참가자보다 훨씬 빨리 통과하셨네요. 그 빨간 머리 참가자가 대체 누구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다음 시험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솔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두 번째 스테이지 건파이어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건파이어를 선택해 한우 형제의 시련에 도전하거나 타임을 선택해 시계 소년의 시련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시계공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시계소년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정의와 악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캐릭터 한우 형제입니다. 시계공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캐릭터들을 구상했다고 해요. 시계소년 학자에 따르면 한우 형제의 실제 모델은 시계공과 전우라고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하죠. 입부의 텔레비전을 통해 한우 형제의 세계로 가서 아름답고 짜릿한 이야기를 경험해보세요. 그럼 행운을 빌게요. 한약의 실현이라 전투로 해결할 수 있겠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진 않았으면 좋겠네.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지금 우리가 같이 한우 형제를 조작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계세요. 바로 적응하신 모양이네요. 꼬마 한우 작전에서 스턴 보스는 전함을 집결시켜 좋은 꿈 마을을 공격하려고 해요. 파리 영감과 늑대 삼촌, 폭탄 머리도 기회를 엿보고 있죠. 용감한 한우 형제는 그들을 처치하고 터전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지금 한우 형제에겐 무기가 없어서 악의 군단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우 형제는 퍼즐 신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서 퍼즐 신사에게 가보세요. 오, 용감한 한우 형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군. 오랜만이야 한우 형제, 정말 조급해 보이는군. 짜릿한 꿈 건축 퍼즐로 긴장 좀 풀어보는 거 어때? 이런, 스톤 보스가 악당들을 모아 좋은 꿈 마을을 공격하려 한다고. 그거 참 불행한 일이군. 잘 들어 한우 형제, 내게 적당한 무기가 필요하단 건 알아. 그 무기가 위층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하지만 알고 있나? 이 짜릿한 꿈 건축 퍼즐을 풀지 않는 한 여길 지나갈 수 없어. 어서 가봐 한우 형제. 하지만 퍼즐 조각을 노리는 녀석이 둘이나 더 있으니 기절시키든지 들키지 않게 피하든지 알아서 조심하라고. 벌써부터 네가 완성한 꿈 건축 퍼즐이 기대되는군. 그럼 힘내라고 한우 형제. 괴물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 위쪽을 봐. 저걸 밀어내면 괴물을 처치할 수 있지 않을까? 드디어 퍼즐을 다 모았네. 어서 돌아가자.
딱 들어맞을 때의 쾌감이란 강박증이 씻은 듯이 나는 것 같군. 어서 가봐 한우 형제. 텔레비전을 만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후에 위층으로 올라가면 네 무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안내해줘도 되는 건가? 갑자기 연결이 끊기니까 적응이 안 돼. 시계소년? 내 눈에도 보여. 넌 무대 세트야? 좋은 꿈 마을에서 시계소년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어디 보자. 지금 바로 통역을 도와줄게, 잭각. 쳇! 쳇! 한우 형제가 전투 반드시 싸워야 해! 라고 하네.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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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경미까지 쫓아왔으니 너는 물러날 곳이 없어! 좋은 꿈 마을의 미래를 위해! 쳇! 저 수상한 텔레비전을 건드려봐! 텔레비전 속으로 뛰어들었어. 줄거리랑 대사가 하나같이 엉망이잖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준비됐어? 벌써 이 느낌에 익숙해진 것 같아. 어쩌면 한우 형제를 조작해 고난이도 동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네? 방금 고난이도 동작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다음 스토리는 고난이도 동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한우 형제가 전투 준비를 마친 그때 복도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 악의 군단 부하들이 한우 형제의 저택에 난입한 것이었죠. 그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용감한 한우 형제는 악당과 결전을 펼치기 위해 창고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우린 아직 쓸만한 무기가 없는걸요. 모르셨어요? 한우 형제가 아끼는 로켓 발사기가 그 창고에 있답니다. 어서 가보세요. 정말 편리한 프로세스네. 주체 측이 기갑 장착을 허락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창고는 캐비닛 뒤편에 있었지? 정말 로켓 발사기가 있어. 이제 나쁜 녀석들을 상대할 방법이 생겼어. 이 사격감은 메뚜기 타입2와 똑같아.
조심해. 괴물이 다가오고 있어. 발사 준비. 몰려오네. 하지만 괜찮아. 이미 로켓 발사기에 익숙해졌거든. 이런, 무적의 한우 형제가 쓰러졌다니! 여러분, 어서 전장으로 돌아와 악의 무리에게 복수하세요! 몰려오네. 하지만 괜찮아. 이미 로켓 발사기에 익숙해졌거든. 이런, 무적의 한우 형제가 발각됐다니! 여러분, 조심하세요! 몰려오네. 하지만 괜찮. 이젠 끝이겠지? 세상에! 역시 한우 형제는 천하 무적이군요! 여러분, 스테이지를 통과했으니 텔레비전을 통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세요! 드디어 끝났어. 그런데 이 손맛 좋은 로켓 발사기는 좀 미련이 남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자. 두 분께서는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실력을 증명해내셨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페나콘이 차기 축제의 슈퍼스타가 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슈퍼스타 칭호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썰글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축제의 세 번째 스테이지! 슈퍼스타 결정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럴 수가. 뭔가 엄청난 사람을 본 것 같은데? 멈추시죠, 아름다운 나가시들. 미의 영광이 있나니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의 따스한 얼굴은 이 격동의 순간 마치 봄바람처럼 뜨거운 모래와 같은 제 마음을 비추고 있군요. 당신은 미의 기사? 축제가 곧 열린다는 소식에 유일무이호를 전속력으로 몰고 페나코니에 왔습니다. 하지만 미의 보살핌이 없는 은하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곳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을 구하느라 한참을 지체해버렸죠. 다행히 피그미 토끼키가, 또돌이 고양이 격투가, 은하 닌자, 사구동 지능기계 등 32명의 조난자는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고 전 그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과 함께 조화를 누릴 수 있게 이곳으로 인도했답니다. 별 말씀을요. 다만 공작새처럼 화려한 컴퍼니 파견화는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함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고요. 이렇게 만난 걸 보니 두 분도 우승을 위해 오디션에 참가하신 모양이시죠? 이곳에 도착한 후 부족한 말주변 탓에 은빛 갑옷을 걸친 채 화염처럼 타오르는 덩치 큰 수배자라고 오해받았지만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 또한 꿈의 땅에서 얻게 된 미의 경험이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저 미의 기사단 아젠티가 두 분에게 기사도 대결을 신청드립니다. 만약 제가 승리한다면 우승으로 향하는 길을 양보해 주시고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 우주 최강의 미모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두 분! 드디어 미의 시련을 받아주시죠! 미의 훈장! 마음껏 써! 미 영원! 결투를 시청 인력을 다 하세요! 또 맞고 싶나? 날 죽일 순 없어. 올인! 배팅 준비! 내가 쏠게! 주사위는 전부 잃거나 전부 없거나! 조심! 부살 것 없군요. 참여시키! 기사의 시력! 달빛을 감으!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비추리! 좀 가까이 와. 한판 놀아보자고! 저! 영광을 보시죠! 다시 그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그분을 위해! 검 앞에서! 놀라운 신념이군요! 하지만
우승은 이드릴란님의 몫입니다. 마음껏 써. 시련을 받아들이죠. 주합 소멸. 충성 맹세. 전력을 다하세요. 지장법은 쓰지 마. 어린. 기사의 시련. 조심. 신경 쓰지 마. 내가 쏠게. 죽을 주사위는 전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어린.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비추리. 고질 것 없군. 전력을 다하세요. 조심. 고질 것 없군. 한판 놀아보자고. 영광을 보시죠. 생명은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보잘 것 없다. 다시 그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그분을 위해. 됐습니다. 여러분의 진의를 깨달았으니, 패배를 인정하죠. 아름답군요. 정말 멋진 대결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드릴라님의 미명을 지키기 위해 더 정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입니까? 어서 가보시죠. 그대 그리고 아름다운 나가시요. 오디션 우승은 두 분의 몫입니다. 전 이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두 분을 바라보며 관중들과 함께 진심 어린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하죠.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나요, 미애 기사님. 이제 결승점으로 가자. 페나코니엔 인재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면 좋겠네. 어서 가보시죠. 우승은 두 분의 몫이니 그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화의 축제 슈퍼스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최 측을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그분의 빛 아래에서 행복하시길. 약속대로 전 여동생 그리고 웰트 씨와 함께 꿈의 주인을 만나 페나코니와 스텔라론의 진실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의견 통일을 이뤘어요. 저와 참나무 가문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이죠. 예상대로네요. 저희도 페나코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무명객의 의견에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구한 방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축제의 별은 무질서와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는 꿈을 쫓는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죠.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약자는 가차없이 도태되고 평등은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의 축소판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잔인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결국 여러분 같은 영웅만이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스텔라룬이 부여한 특별한 신분이 없었다면 당신도 수많은 약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자 생존의 황무지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꿈 낙원 중 어떤 페나코니가 더 마음에 드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괜히 말려들지 마! 선데이 씨? 참나무 가문 사람들이 스텔라론에 관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지금이 페나코니의 과거와 미래를 논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스텔라론 문제는 페나코니 모두의 사활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열차팀도 동의할 의향이 있고요.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알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야 우리도 약속대로 이곳에 오지 못한 웰트와 로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있죠. 강법사 씨,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다들 모였으니 이제 협상을 시작해보죠. 저희가 처한 곤경과 선택, 각자의 이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걸어야 할 유일한 길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조화의 축제가 이미 오래전 악당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뜻인가? 네,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시작되면 스텔라론의 힘이 노랫소리를 타고 페나콘이 곳곳으로 퍼지게 되고 그럼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뜻밖의 일이로군. 꿈 세계는 5대 가문이 함께 유지한 결과물이네. 누군가 멋대로 조화를 이용해 스텔라론의 힘을 퍼뜨리려 한다면 분명 지위가 높은 사람일 터라. 혹시 의심가는 인물이 있는가? 미안하지만 정말 스텔라론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기가 막히는군. 무명객이 내게 화살을 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네. 불쾌했다면 은하 열차를 대표해 정중히 사과하죠.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꿈세계의 안정을 위한 것이니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시죠.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스텔라론과 무관하다는 것만 증명되고 저희가 괜한 걱정을 한 거라면 제가 약속대로 무대에 올라 노래할게요. 선데이, 로빈, 난 어릴 적부터 너희를 봐왔기에 그 천성이 어떤지 잘 알아. 지금의 너희는 그분의 가장 충실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떤 결심을 내렸는지도 이미 알고 있지.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네. 웰트 씨가 진심으로 부탁했으니 내가 직접 답을 줘야겠지. 필요하다면 참나무 가문 전체를 파견할 수도 있어. 썬데이, 그분께 빛을 내려달라 간청하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도록 그분을 대신해 내게 질문해 주겠나? 뜻대로 하겠습니다. 로빈, 이곳에서 증인이 되어 진실을 기록하고 내 결백을 전해 오명을 씻어낼 수 있게 해줄 텐가?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저자가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연철로 낙인을 찍어주소. 시작하게.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니. 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만 독실하며 다른 신을 경배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신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경고를 기억합니까? 그렇네. 당신은 당신의 신이 바라던 길을 배신하고 그분의 이름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은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A연자 앞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유령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분께서 당신의 신념을 목도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잠시만 기다리시죠. 왜 그러시죠, 웰트 씨?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번영이 소위 말하는 율령에 의탁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말하는 신이 10회가 맞긴 한가요? 웰트 씨도 알다시피 가족은 형제처럼 돈독한 사이라네. 모든 이가 그분의 빛 아래 서로 단결하고 하나 되며 화합 앞에서 그 어떤 이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지. 신주 10회가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 이토록 복잡한 앞장에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나? 완벽한 조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연 중에 화합을 변질시킨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악장에서 은밀하게 생겨난 불협화음인 거죠. 머나먼 과거, 한 A연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은하의 율법을 만들고 그의 신도들은 천외 합창단을 결성해 온 우주에 장엄하고도 엄숙한 성가를 전파했답니다. 훗날 그는 몰락했고 그 A연지가 걷던 길은 화합과 충돌에 후자에 흡수되어 동화되었죠. 우주에 울려 퍼지던 합창은 한동안 끊겼고 다시 합창이 시작되었을 땐 이미 조화의 성가가 된 후였습니다. A연지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인 없는 운명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만상을 포용하는 화합에도 과거의 잡음이 생겨날 수 있는 법이죠. 웨트 씨, 지나치게 예리한 건 좋은 일이 아니네. 특히 기댈 곳 없이 혼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역시 그랬군요. 선데이, 우리의 위협을 위해 두 사람을 잠시 쉬도록 해주거라. 네? 미안, 로빈. 너는 이 모든 걸 모르길 바랐어.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네. 내가 노래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야? 페나코니를 뒤덮은 그림자가 실은... 처음부터 우린 화합의 아이가 아니었어. 우리가 꿈꾸던 낙원도 10회의 손에서 탄생해선 안 되지. 모두의 행복은 오직 모든 사람 위에 서 있는 한 사람만이 약속할 수 있어. 율법 속에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화합 속에서 우린 질서를 얻은 거야. 믿을 수가 없어. 페나코니에 질서의 잔당이 남아있을 줄이야.
웰트 아저씨와 로빈 씨를 어떻게 한 거죠? 걱정 마세요. 운명에 대해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준 것뿐입니다. 이러면 은하의 차와 적이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무명객과 적이 되어야만 하는 건 저와 참나무 가문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이 페나코니의 정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제법이군요. 웰트 씨만큼 영민한 생각이에요. 질서가 당신에게 웰트와 로빈 씨를 가둬놓고 그걸 빌미로 우리들어 순순히 따르라고 협박하게 했다면 우린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군요, 히메코 씨. 꿈 세계에서 다치는 네가 없을 거라는 가족의 약속대로 그들은 무사합니다. 질서에 속한 아름다운 신세계에선 더더욱 그렇죠. 페나코니와 이 우주는 무고한 피를 수없이 봐왔어요. 강자는 약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승자는 패자를 끝까지 몰아세웠죠. 세계는 자연선택이라는 법칙에 따라 약자의 유골 위에 전 인류의 행복을 세웠습니다. 오직 저희만이, 아니 어쩌면 저만이 이 황당무계한 소동을 끝낼 수 있어요.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킬 생각인가요? 지금껏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히메코 씨가 관심이 있는 듯하니 톡 터놓고 얘기하도록 하죠. 전 언제나 사람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은하열차, 페나코니, 이 우주에 대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질서의 길을 걷는 자의 뜻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어의 힘이란 너무나도 미약해서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운 법이니.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저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서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사라졌잖아. 환영합니다. 여긴 페나코니 꿈세계의 어떤 것도 아닌 제 내면 세계예요. 여러분의 의식에서 비슷한 개념을 차용했기 때문에 눈앞의 광경에 그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웰트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건가요? 이건 일종의 조율입니다. 단지 효과가 더 강력하고 까다로울 뿐이죠. 당신은 겪어봤으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조율을 통해 여러분은 제 감정을 한층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돼요. 즉, 여러분에게 모든 걸 드러내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제 거대한 화면을 봐주세요. 저희가 걸어온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내린 수많은 선택 중 일부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분명 여러분도 틀림없이 제 생각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선택은 새끼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로빈과 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족의 고파오듯이, 다시 말해 훗날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께서 스텔라론 재앙의 피해자인 저희를 걷어주셨죠. 그 이후 로빈과 전 비교적 순탄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여동생과 함께 고퍼우드 씨의 정원에서 홀로 남은 조아의 비둘기를 발견했죠. 그 새끼 새는 깃털도 다 나지 않았고 노래도 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발견했을 땐 수풀에 떨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꼭 부모 새한테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작은 새에게 둥지를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의 겨울은 아주 추워서 저녁만 되면 정원에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충과 짐승이 출몰했죠. 새끼 새를 정원에 둔다면 봄까지 버티지 못하리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새를 데리고 가 창가에 두고 어른에게 새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죠. 저희는 작은 새가 자신의 힘으로 날 수 있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 달리 그 새의 운명은 진작부터 정해져 있었죠. 저희가 떠올린 찰나의 생각에 그 새의 결말이 결정된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할 권리를 드리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겁니까? 첫 번째 방법대로 조아의 비둘기를 위해 쿠션으로 둥지를 만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세 장을 만든 후 따뜻한 방에서 정성껏 보살피실 건가요? 그럼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하죠. 그 사람 왜 이런 질문을 한 걸까? 그래, 대답은 해줄 수 있지 뭐. 나라면 조화의 비둘기에게 세 장을 만들어줬을 거야. 제자리에 두면 짐승에게 공격받고 말 텐데, 그럼 작은 새가 너무 불쌍하잖아. 아무래도 딱히 우리를 가둬둘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냥 단순한 퀴즈라면 장단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질문의 답이라면 난 조아의 비둘기에게 세 장을 만들어줄래.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저 모든 새끼 새에게 하늘을 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뿐. 하지만 그때까지 새가 버티지 못한다면 모든 게 부질없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만 놓고 본다면 난 조아의 비둘기에게 세 장을 만들어줬을 것 같아. 하늘로 돌려보낸다 해도 그 전에 우선 날 줄 알아야 하니까. 제자리에 둔다면 두 번 다시 하늘로 날아갈 기회가 없을 거야. 좋아요. 당시 저희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네요. 결정을 내렸다면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려드리죠. 저희는 작은 새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주고 깃털을 정리해주며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리고 로빈이 페나코니를 떠나던 그날, 작은 새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장 문을 열어뒀죠. 전 창가에서 사흘 동안 그 새를 지켜봤어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조아의 비둘기는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오르고 땅에 떨어지기를 반복했죠. 137번째 시도 끝에 작은 새는 결국 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순탄치 않았죠. 얼마간 위태롭게 날던 작은 새는 바람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추락으로 날개가 부러진 작은 새는 제 품에서 한참을 발버둥쳤지만 전부 소용없는 일이었죠. 결국 작은 새는 괴로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순간 저희의 극진한 보살핌, 사랑과 기대는 작은 새를 죽음으로 떠밀어버린 손으로 변해버렸어요. 당신이 내린 선택은 정말 유감스럽군요. 그럼 두 번째 선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한 꿈을 쫓는 여행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타금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타금이란 꿈세계 주민의 걱정과 고민을 듣고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해주는 참나무 가문만의 직이죠. 그 무렵 저는 꿈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기쁨, 걱정, 오만, 회한. 복잡한 인간성이 엮어낸 세계를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 사람은 꿈을 쫓는 여행객이자 미립국자였어요. 그 역시 다른 사람처럼 아름다운 삶을 바라며 페나코니에 왔지만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그가 지불한 대가는 전부나 마찬가지였죠. 그는 제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팔았다고 했어요. 집, 땅, 두 아이까지. 그리고는 자신에게 두 아이를 부양할 힘이 없지만 노예가 되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페나코니의 좋은 꿈에서 살겠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엉성한 미립국 계획 탓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들에게 걸리고 말았지만요. 저는 이 꿈을 쫓는 여행객의 이야기를 듣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즉시 사냥개 가문에게 추적을 멈추라고 부탁했죠. 멀리 내다볼 줄 몰랐던 전, 그 독선적인 선행이
훗날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했어요. 답은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겁니까? 제 결정대로 꿈을 쫓는 여행객이 살아남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냥개 가문을 설득해 추적을 멈추실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사냥개 가문의 추적 아래 연명하다 운명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하죠. 어쩌면 그 비극을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미립국이 페나코니에선 정말 흔한 일인가 봐. 하지만 이야기 속 남자는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꿈을 쫓기 위해 아이까지 팔아넘기다니. 되찾아올 계획이었다고 해도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선택지는 단 하나야. 사냥개 가문에게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주 벌받아야 해. 꿈을 쫓는 여행객의 이야기라. 나라면 선심을 써서 사냥개 가문에게 추적을 멈추고 그 사람의 처지를 봐달라고 부탁해볼래.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까? 썬데이 씨는 분명 이 사건을 계기로 약자를 돕는 강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이 질문은 새끼 새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 연결고리가 바로 썬데이 씨가 우릴 설득하기 위해 생각해낸 돌파구겠지. 난 사냥개 가문에 추적을 멈추라고 부탁할 거야. 저처럼 다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시나 보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사람의 최후는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미친 채로 죽었을 거예요. 미립국자가 꿈에 들어오는 방식은 호텔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꿈 세계에서 산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체포되었다면 사냥개 가문이 쉽게 풀어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들은 그를 풀어준 대가를 감당할 수 없으니 상대를 도와주는 모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린 선택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선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된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고파우더 씨는 이미 꿈의 주인이 된 후였죠.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차담을 나누게 됐어요. 뜻밖에도 꿈의 주인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읽어보라고 했죠. 그건 여동생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여동생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일들과 일상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 편지가 이 자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 무렵 꿈의 주인이 입을 열었죠. 그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알겠나? 당연히 여동생의 편지죠. 그런데 어째서 저희 남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꿈의 주인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죠? 자네가 이 일을 더 깊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왔다네. 지금 로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가? 편지 내용에 따르면 카스벨리나 에이스에 있지 않을까요? 그곳을 둘러보고 있댔어요. 그렇군. 혹시 총알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나? 네? 총알이요? 그 행성에 전쟁이 일어났다는군. 로빈이 그곳을 목적지로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지. 화합을 전파하고 행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 전선으로 달려간 것이네. 그 아이는 노래로 사람들의 고통을 잠재우고 자신의 몸을 바쳐 컴퍼니의 구호물자 수송을 도왔지만 총알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지. 제 여동생은 어떻게 됐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야전병원에서 회복 중이겠지. 에이언즈가 보호하사 총알이 그 아이의 목을 관통했지만 평소 화합이란 선행을 실천한 덕분인지 치명상을 피했다더군. 잔무를 마치고 가능한 한 빨리 답장을 써보게나. 이 빌어먹을 망나니들! 당장 짐을 챙겨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파우드 씨. 이제 제 여동생이 왜 늘 그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말도 안 돼, 로빈 씨. 이미 지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그저 여러분이 화합의 문제와 한계를 깨닫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약자를 돕는 강자의 이상이 아무리 원대하다 한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꿈에 불과하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질문이자 선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 선택은 그 어떤 심각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테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상이자 무수한 밤동안 절 괴롭혀온 악몽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로빈이 화합의 길을 걷는 일에 동의하실 건가요? 로빈 씨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약자를 돕는 강자가 위대하긴 하지만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난 잘 모르겠어. 어느 날 밤 꿈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아. 꿈속에서 흐릿한 얼굴들을 봤는데 그 여자들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들 모두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싸우고 있었지. 그들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기억나. 하지만 꿈속에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로빈 씨처럼 말이야. 썬데이 씨의 질문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네 경험에서 답을 찾아봐. 개척의 여정에는 언제나 위험과 역경이 따르는 법이지. 그런데 정말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어? 마치 세븐스와 다낭이 다음역으로 향하는 걸 말릴 수 있을까? 네 마음속에 너만의 답이 있을 거라 믿어. 난 로빈 씨가 무대에서만 반짝이는 스타라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정말 대단해. 하지만 로빈 씨는 썬데이 씨의 여동생이잖아. 아무리 위대한 이상이라 해도 그걸 위해 혈육이 목숨을 바치는 일은 바라지 않을 거야. 역시 그렇군요. 여러분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건 절대 화합으로 공경에 처한 페나코니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꿈 낙원을 세울 수 있는 건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 질서일 뿐이죠. 전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괴로워하고 길을 잃었을 때 막막해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하거나 절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제게는 괴로움과 같아요. 그건 애초에 행복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약자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여기서 삶이란 유명인들이 누누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생존과 결부되는 절대적 의미의 삶이죠. 당신에게 행복한 삶이란 뭐죠? 좋은 질문이네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식은 일종의 환각이자 자기 가치라는 감옥과 같아요.
인간은 이런 환각에 이끌려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책임은 외적인 무언가가 떠안게 되죠. 그렇게 군중의 실수가 가득 모여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개별적인 감옥은 거대한 감옥이 되고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 법칙이 생겨나죠.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약탈과 희생이 수반되고 그 이면에는 질서가 존재해요. 전 사람들의 행복을 유일한 질서 하에 두고 싶어요. 그럼 더 이상 괴로운 선택을 하거나 인간 본성의 약점에 맞설 필요가 없죠. 짐승의 악습을 버려야만 인간만의 낙원을 세울 수 있어요. 사상만 설명하면 과하게 추상적일 테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세계에는 주 5일제나 주 4일제 같은 사회제도가 있다고 해요. 소중한 휴일이 되면 사람들은 삶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되죠. 오직 이런 휴일에만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벗어나 며칠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기나긴 삶 속에서 2, 3일이란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제도는 주 0일제예요. 일요일의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영원한 일요일이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세계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하고 평온한 나날이죠. 그러면 낙원 속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은하를 올려다보며 고독하고 단절된 세계 폐가나가 얼마나 먼지 따져보고, 누군가는 불필요한 직책을 맡을 필요 없이 상대를 보듬어주겠죠. 더 이상 현실의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돼요. 그래야만 인간은 가장 고결한 방식으로 운명에 정한 결말에 따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죠. 반드시 엔트로피 상실증을 겪고 계시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반박할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 모든 것엔 어떤 대가가 따르죠?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 한 사람의 영원한 희생이죠. 모두를 위한 낙원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우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독하게 깨어있어야 하는 법이에요.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낙원도 결국 한낱 꿈이겠네요. 낙원에 들어가는 건 현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죠? 그건 포기가 아니라 피와 살, 고통과 나약함을 넘어서는 초월이에요. 만약 물질이 정신적 고통의 근원이라면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런 행복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기회조차 영원히 잃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도피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도피의 씨앗이 존재하죠. 반디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질까요? 바로 꿈에서 깨어나기가 두려워서죠. 하지만 그건 위대한 계획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 점을 인정해야만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켜줄 수 있죠. 당신이 타고난 지도자라는 건 인정할게요. 인간에 대해 비관적이면서도 그 마음을 부정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연민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 자아를 위해 산다는 점에서 당신과 달라요. 인간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건 당연한 행위이자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이기도 하죠. 도피는 약자의 천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약자인지는 타인이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혹시 당신 눈에 저도 약자로 분류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디 씨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으니 은하열차도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겠지. 부탁할게.
할게. 미알 씨가 당부한 대로 우리의 선택을 전해줘. 실례지만 여기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미샤?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여긴 어디죠? 여긴 꿈방울 아니야. 우리의 의식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지. 이 꿈방울은 한 무명객이 은하일차에게 남긴 선물인데 이상하게도 선물을 열어보니 텅 비어있었어. 꿈세계 판매점 닥터 에드워드의 말에 따르면 꿈세계는 기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면 꿈방울도 생겨날 수 없대. 그래서 말인데 호텔 벨보이이자 은하일체의 친구 중 페나코니를 가장 잘 아는 미샤 니가 우리를 도와 이 의혹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꿈방울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커다란 공간의 정체라면 열심히 떠올려 볼게요. 그럼 부탁할게. 히메코 언니, 난 잘 모르겠어. 대체 왜 미샤가 이 꿈방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은 확신이 아닌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미샤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내 추측이 맞을지도 몰라. 맞아. 너와 반디 씨는 이곳에서 죽음을 마주쳤어. 아니, 이제는 깊은 잠이라고 해야겠지. 깊은 잠과 꿈이 흐르는 암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게 이곳에 나타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어. 문제는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냐는 거야. 지금까지의 단서로 보자면 그 우위는 아닌 듯해. 그러니 범인이 누군지가 한층 더 중요해졌지. 진실의 핵심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으니 미샤에게 시간을 주자. 분명 우리를 위해 꿈방울의 비밀을 풀어줄 거야. 근데 이 많은 문 중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 미샤, 혹시 알겠어? 아마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단번에 맞췄잖아! 이상하네요. 여긴 호텔과 완전히 다른데도 꼭 와본 것 같아요. 게다가 한동안 살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 기억대로라면 이 복도를 따라 쭉 가면 따뜻한 벽난로가 있어요. 거기서 시계소년과 함께 불을 쬐며 장작 타는 소리를 종종 들었죠. 그리고 맞은편 방은 장난감 방이에요. 전 상자에 담긴 장난감을 전부 펼쳐놓고 그들에게 이야기 만들어주는 걸 좋아했죠. 어라? 그런데 전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긴 대체... 일종의 기억상실 현상인 것 같아. 걱정 마, 미샤. 누구든 과거를 잊어버리곤 하니까. 하지만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깊숙한 기억 속에 잠들어 있을 뿐이야. 다시 말해, 그걸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방을 둘러보면서 기억이 좀 더 떠오르는지 볼까?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개의 방을 둘러보도록 해요. 방에서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요. 종이새라면... 제 친한 친구의 이름이에요. 너 종이새랑도 친구야? 네, 종이새, 시계소년, 거울아가씨는 모두 나침반 호의 선원이에요. 종이새는 한 마리가 아니라 대가족이고 똑같이 생긴 형제자매가 아주 많아요. 그들은 거울아가씨의 지시에 따라 선상의 일을 책임지는 최고의 선원이죠. 선원? 종이새한테 그런 설정이 있었나? 미샤, 나침반호에 관해 더 이야기해줄래? 나침반호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예요.
시계소년과 동료들은 그 배를 타고 짙은 안개를 헤치며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해요. 그리고 시계소년은 위험이 닥칠 때마다 나침반을 조작해 모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 그런데 페나콘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시계소년과 동료들은 한 번도 좋은 꿈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지 않나? 아, 듣고 보니 그런데요. 정말 이상해요. 제 기억 속 시계소년은 분명 신대륙에 도착했거든요. 아무래도 시계소년에게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 시계소년은 어디로 간 거지? 좋은 꿈 마을을 수호하러 갔나? 미하일이라? 우린 그가 시계공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그는 누구랑 대화하는 걸까? 미샤, 혹시 뭐 알고 있어? 죄송하지만 시계공에 관한 일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미하일은... 뭔가 떠오른 거야? 미하일은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에요. 할아버지? 뭐야, 설마 네가 시계공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시계공에게 후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흔한 이름이니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지도 몰라. 미샤? 그 미하일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그럼요. 미하일 할아버지는 항해사예요. 그 어떤 신비한 해역이든 위험한 폭풍우든 할아버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아직 젊은데 꼭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다고 했죠. 미하일이란 이름은 할아버지의 부모님인 위대한 바다 여행자 미아리와 일리스에게 물려받은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는 돌아오실 때마다 제게 항해일지를 보여주며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제 꿈은 그분과 같은 무언가가 되는 거였죠. 확실히 시계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냥 동명이인인 걸까?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새로운 여정을 떠났어요. 얼굴을 못 뵌 지도 오래됐죠.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네가 앞쪽에 으리으리한 분수가 있다고 했어. 여기야! 고여있는 물은 마치 보석처럼 돛을 올리고 항해를 떠나는 모든 이들의 꿈에 박혀있다.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날마다 파도 아래의 빛을 바라보면 또다시 이곳으로, 너희 곁으로 돌아오는 듯 하구나. 미샤? 또 뭔가 떠오른 거야? 이건 할아버지가 항해일지에 쓴 구절이에요. 항해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오후에 갑판 위에 서서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볼 때면 현관의 분수가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바다 위의 나날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되지 않다고 하셨죠. 어떤 감정인지 나도 알 것 같아. 공감돼서 쉬어본 것뿐이라고. 고향을 떠난 무언가라면 누구든 저마다 마음속에 이런 분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바다 저편은 미지로 가득하겠지만 현관의 분수가 나침반이 되어 할아버지를 그리운 가족의 곁으로 인도하겠지. 맞아요. 미아의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저희는 분수에 나침반호를 띄우기도 했어요. 제가 만든 장난감배 말이에요. 그때 전 언제쯤이면 할아버지처럼 모험을 떠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미아의 할아버지는 웃으며 저더러 아직 너무 어리다고 했죠. 미아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공이 아니라 진짜 항해사인가 봐. 그런 것 같아. 미샤의 말대로라면 꿈방울 속 풍경은 미샤의 어린 시절 기억일 테고. 하지만 그렇다기엔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미샤는 페나쿠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양 행성에서 태어나 평범한 날을 보내는 아이여야 해. 혹시 비유일 수도 있을까? 바다가 기억의 영역을 뜻하는 걸지도 몰라.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기억이 분수처럼 마구 솟구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보면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할아버지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요. 중요한 건가요? 여기선 앞으로 가야겠지? 아니요, 왼쪽 길로 가야 해요. 어? 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쪽이 맞아요. 이 복도가 기억나요. 이 앞이 미아의 할아버지의 서재예요.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뵌 장소기도 하죠. 이 방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미샤! 드디어 왔어! 시계소년! 여기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난 곳도 이 방이었는데... 벽을 빼곡히 채운 서적이 항해사 미아일 씨가 남긴 일지야? 미아의 할아버지는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마다 서재 책장에 항해 일지를 꽂아뒀어요. 이건 세계 곳곳을 탐사하고 남긴 기록이에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저 분수 같다고 했어요. 언제부턴가 바닷물이 사람들의 터전을 조금씩 덮치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의 안전한 터전을 위해 미아의 할아버지는 끝없이 항해를 떠나 바닷물의 근원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서재로 절 불러 항해를 떠나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도 마지막 항해를 떠나기 전 똑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저도 데려가달라고 애원했지만 할아버지는 제 모험은 이곳에 없으니 문 밖의 소리를 기다리며 얌전히 집에 있으라고 하셨죠. 무슨 소리? 미아의 할아버지는 하늘의 더 넓은 바다, 바로 별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먼 여정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이를 태우고 끝없이 별바다를 오가는 열차가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열차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절 부탁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제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 시작될 거라고 덧붙이셨죠. 열차? 설마... 바로 은하열차예요. 이제 생각났어요. 미아의 할아버지의 친구는 무명객 일행이에요. 그들은 별이 일으킨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세계에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제게 줬어요. 그건 미아의 할아버지의 보물이자 모든 항해 이야기에 등장하는 물건이었죠. 할아버지는 앞으로 역경이 닥칠 테지만 이 회중시계의 바늘이 길을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발걸음을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방 저편에서 열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맞아, 미샤!
그래서 우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따라갔어. 그렇지? 응, 그때 갔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꿈 건축 퍼즐이지? 우리 보고 출구로 바꾸라는 건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퍼즐을 어디서 찾는담? 기억나? 실수로 이곳에 들어왔을 때 신비한 조각을 얻었잖아. 어? 모양이 딱 맞을 것 같아! 이 조각도 미샤와 관련이 있었구나! 이제 진실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 얼른 출구 너머로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자. 여기가 바로 제 시계방이에요. 항해를 떠난 미아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월드 아저씨는 제게 놀이방이자 비밀 아지트인 작업실을 만들어줬어요. 전 여기서 태엽과 톱니바퀴 수리법을 배웠어요. 정밀한 기계를 좋아했거든요. 나침반호 선장인 저는 동료인 시계 소년 거울 아가씨와 함께 꿈에서 신대륙을 찾았어요. 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꿈방울 속이 건물이 어릴 적 네 집인 거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 꿈방울이 제 집이에요. 아무래도 모든 게 기억난 모양이네. 잠깐 잠깐! 나만 이해 못한 것 같은 이 소외감은 대체 뭔데? 맛집 세븐스? 전에 얘가 자신에게만 보이는 시계소년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당연하지! 지금 곁에 있는 시계소년이잖아! 근데 꿈이 흐르는 암초에선 모두의 눈에 보이지 않았나? 웰트 아저씨는 인사까지 했는걸? 은하열차 이래는 전부 동심을 가지고 있나봐! 답은 바로 은하열차야. 얘의 경험에 따르면 반디 씨와 아키론 씨의 눈엔 이 시계소년이 안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열차팀 이외의 다른 사람은 시계소년과 이야기한 적이 없어. 특정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밈 생명체라니 꼭 누군가 무명객에게 남긴 밀서 같지 않아? 하지만 미샤한테도 시계소년이 보이잖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한 동료라지만 미샤는 개척의 길을 걸은 적이 없는걸. 그게 비밀의 핵심이야, 마치 세븐스. 다시 기억을 떠올려봐. 시계소년뿐만 아니라 열차팀 이외에 누군가가 미샤와 이야기하는 걸 본 적 있어? 설마... 그게 답이에요, 마치 세븐스씨. 이 꿈방울은 제가 탄생한 곳이고 전 기억의 영역 민과 같은 꿈속 사람이죠. 원래대로라면 꿈방울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실과 기억이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시계소년과 이곳을 벗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시계공이 남긴 꿈방울이 텅 비어있던 건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제멋대로 떠나서 그런 거였어? 네가 들은 경적 소리는 페나코니에 도착한 열차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이면에 더 기나긴 이야기가 존재할 거야. 사건의 경위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본인에게 직접 듣는 편이 좋겠지. 네 이름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널 미샤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저를 도와 이 기나긴 여정을 되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다시 제 소개를 할게요. 전 프레츠 스미르 은하계 루샤카 행성 출신이자 항해사 미하엘과 샤르의 양자예요.
두 분은 제게 두 분의 희망과 소원이 담긴 이름이라는 보물을 주셨죠. 레그워크 샤르 미하일, 줄여서 미샤예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인 시계공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네가 시계공 본인인 거야? 아쉽게도 모두가 동경하던 좋은 꿈 거물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전 그분 인생의 축소판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와 동행한 이 아이는 어린 시절 그의 좋은 꿈속 철부지 주인공이야. 시계 소년의 좋은 친구이자 젊은 도제, 미래의 열차 정비사인 동시에 그의 일생의 개척의 시작점이기도 하지. 인생이란 여정의 끝자락에서 난 소중하게 여겨온 불씨를 가장 깊은 꿈속에 남겨두고 후대 무명객들에게 맡길 생각이었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멋대로 꿈방울에서 나간 걸로 모자라 사명을 완전히 잊고 말았지. 우스운 모습을 보여 미안하군. 태어날 때부터 개척을 원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미샤도 안내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에 자신을 호텔 벨보이로 착각하고 이 친구가 꿈에 처음 들어온 순간 그 앞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혼수 상태의 이 친구를 여기로 데려온 것도 그 아이일 테죠. 어쩌면 저희는 처음부터 시계공의 유선과 스쳤던 거 아닐까요? 나더러 평생 빙빙 돌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던 못난 친구가 하나 있었지. 그건 아마 모든 무명객이 거쳐가는 단계인 듯해. 하지만 너희는 끝내 날 찾아냈지. 어찌됐든 너희가 이곳을 찾아왔다는 건 시계공의 유산이 뭔지 궁금하다는 뜻일 거. 내 사냥개에게 스텔라론과 거물의 부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리라 믿네. 우선 사과부터 하지. 스텔라론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미하일의 부는 떠도는 헛소문일 뿐이야. 어릴 적 나는 고향을 떠나 개척의 여정을 시작했네. 그렇게 곳곳을 누비다 결국 아스타나에 정착한 후 친구와 함께 태초의 페나코니를 세우고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 지금껏 노력했지. 난 평생 앞만 보고 달리며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수기 위해 노력해왔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에도 끝이 찾아왔어. 내 몸은 쇠약해졌고 누군가에게 맡길 만한 재산이랄 것도 없었지. 이 너덜너덜해진 열차에 유산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여전히 엔진실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것뿐이지 않을까 싶군. 페나코니가 어떤 상황인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네. 물론 나 역시 누군가 이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려주길 바라고 있어. 하지만 그 결정은 너희가 직접 내려야 하지. 개척의 길은 타인이 일궈내는 것이 아니니 말일세. 그러니 너희에게 줄 것은 이야기와 두 개의 선물뿐이라네. 내 회중시계를 주지. 나와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계속 나아가도록 인도해. 이렇게 많은 위대한 이들과 지금에 이르게 해준 시계라네. 그리고 내 모자도 받게. 그 항법사가 내 머리에 이 모자를 씌워준 후 난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리란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됐지.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군. 결정을 내렸다면 저 문을 열고 한
한 노인의 기나긴 꿈으로 향하게. 그럼 난 이 시간의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지. 자,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야. 뭐, 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당연한 소리! 여기까지 왔는데 전진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겠어? 그럼 만장일치로 결정됐네. 그럼 이 꿈의 종착지로 가서 미알 씨에게 우리의 결정을 전해주자. 누군가 루샤카를 구해야 하는데 어찌 나라고 안 되겠느냐, 미샤. 가지 마세요. 네? 아니면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없더라도 넌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게다. 용감한 미샤 선장, 나침반호가 기다리고 있네. 넌 언제나 나보다 더 대단한 모험가가 되고 싶어 했잖니. 아, 봐. 열차에 오르고 네 여정을 시작하도록 해. 미아야, 어디가? 관람칸에 가서 바닥 좀 닦으려고요. 사장님과 약속했거든요. 잠깐, 먼저 대답해. 이 시계 네가 수리했어? 아, 맞아요. 시계줄은 끊어졌고 휴면은 망가지고 눈금도 거의 지워져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고친 거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계를 고칠 수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아, 시계바늘! 아문센 씨, 바늘은 멀쩡해서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앞으로 넌 나와 함께 일하도록 해. 차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항상 열차에 손대고 싶어 했잖아. 오늘부터 넌 이 열차의 정비사야. 하지만 제가 고칠 줄 아는 건 시계뿐인걸요. 걱정 마.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을 테니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가르쳐줄게. 레고크, 어디가? 다음 역으로 출발해야 해. 난 안 갈 거야. 라자리나 티어난과 함께 아스다나에 남으려고. 아, 여길 보니 고향 생각이 난 거야? 아스다나는 작은 승리를 거둔 것뿐이야. 진정한 자유를 얻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지. 한은우에겐 우리가 필요해. 걱정 마. 모든 여정이 별의 바다로 향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열차를 떠난다 해도 우리의 개척은 끝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너희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걱정하지 말고 가봐, 친구. 이것도 챙기고. 이건 아문센 씨의 모자? 이걸 왜... 아문센 씨는 떠나기 전에 이 모자를 최고의 제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어. 아무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잘 가, 레그워크. 티어난과 라자리나를 잘 부탁해. 우리에게 편지 쓰는 것도 잊지 말고. 시계공, 어디 가는 거예요? 걱정 마, 미카. 잠시 먼 여정을 떠나는 것뿐이니. 페나코니에 전임 무명객이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우주개척 전선에 가야 한다면 그게 내가 아닐 이유도 없지 않은가. 저희에게 당신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티어나니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요? 은하는 예전과 달리 위험천만하다고요. 당신마저 잃으면 페나코니는 어떡해요?
우리가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페나코니는 또 어떻게 되겠나? 티어난, 내가 어떻게 그를 잊을 수 있겠어?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난 나 자신에게 당시 왜 그와 함께 가지 않았는지 묻고 또 물었네. 무명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 법이지. 걱정 마, 미카. 전에 하던 일을 이어하는 것뿐이니 안심하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차기 시계공은 내게 맡기마. 이봐, 어디가? 오, 자네구먼.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뭘 할 생각이지? 긴장 풀게, 갤러가. 그저 기막힌 생각이 떠오른 것뿐이니 한번 들어보겠나? 됐네, 됐어. 그 기막힌 생각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다는 계획 아닌가? 친구,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페나코니 당대 영웅 중 이제 남은 건 자네뿐이라고. 자네가 죽으면 스텔라론의 비밀도 두 번 다시 빛을 볼 수 없을 거네. 그렇지. 페나코니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아스타나 밖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네. 시계공의 유산을 빌미로 성대한 축제를 여세나 은하 전역에 초대장을 뿌려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거지. 가족과 함께 자폭하겠다는 건가? 우리에겐 자네가 있잖나. 아주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어디 쉬운 일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참, 어떤 방법을 쓰든 이것만큼은 명심하게. 반드시 은하열차에 초대장을 보내야 해. 미샤! 어디가? 시계소년, 날 꿈이 흐르는 암초로 데려다주게. 어젯밤 아주 긴 꿈을 꿨네. 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이 나왔지. 그 꿈을 기록하고 싶네. 뭘 위해서 기록하고 싶은데? 모든 걸 잊지 않기 위해서지. 시계소년, 네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는가? 당연하지! 전에 얘기해줬잖아! 어릴 적 시계방에 살던 너에게 괴종시계와 회종시계는 절친한 친구였다고! 그래, 하지만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지. 그 이야기 뒤에는 재밌는 오해가 하나 있네. 어릴 적 내겐 특별한 회중시계가 있었지. 그 시계는 할아버지와 함께 항해하며 모험이 펼쳐질 때마다 방향을 인도해줬어. 그런 회중시계가 갖고 싶다고 생각했더니 꿈에 네가 나왔지. 맞아! 우린 밤마다 나침반호에 올라 도치를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지! 하지만 알고 있는가? 할아버지에게 그걸 봤던 그날 난 크게 깨달았다네. 그건 회중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었네. 그러니 네 이름은 나침반 소년이고 시계공은 곧 무명객일 테지. 꿈이 흐르는 암초에 도착했어! 이제 어디 갈 거야? 시계소년, 난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